아, 그리고 어제 이제 기아 팬들이 또 이제 현수막 걸었대요. 이제 타이거즈 역사상 최악의 감독 김종국 이렇게 걸려 있고, 유망주들의 무덤 기아 타이거즈, 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수는 한 남자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까? 요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박찬호 선수를 이제 너무 겨냥한 좀 너무 이제 박아놓고 쓰는 거에 대놓고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좀 거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거 지금 댓글이에요? 아니면 이거 주제 이제로 들어간 거예요?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오프닝? 네. 유망주들의 무덤 기아 타이거즈 방관하는 프런트 아웃. 어차피 우리 뭐 이렇게 쭉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도 의견들 좀 많이 좀 내주세요. 저는 일단 뭐 제 의견부터는 이 포지션. 뭔 포지션? 내야. 네, 네. 내야의 포지션은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유격수 김도영. 김선빈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2루수 김선빈. 3루는 류지혁. 류지혁.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이제 공백이 생길 때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일 것 유틸리티 같아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제 생각에는. 김도영은 이번에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두 경기 했잖아요. 네. 두 경기 하는데 난 그거 치는 거 보고서 진짜 됐다. 너무 잘 치죠. 됐다. 그래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첫 경기 끝나고 나서. 타이밍이 너무 좋다. 타이밍이 이제 덕아웃에서 보는 것과 직접 도영 선수가 치는 것과 또 반대로 이제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떤 공이든 다 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야. 느낌이 너무 좋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해. 그 정도로 이제 김도영 선수는 뭐 수비는 박찬호 선수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김도영 선수는 더 크게 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도영 선수를 3루보다는 그리고 또 류지혁이 잘하잖아. 그렇죠. 류지혁 선수가 또 3루 맞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아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김선빈 선수가 또 이제 이 골절 때문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야에 그렇게 또 이제 뎁스가 두터운 팀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박찬호 선수도 유격수를 계속 고정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격 성적이 많이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이 출루율이랑 장타율이 똑같네요. 313, 313이고 OPS가 0.616. 진짜 뭐 타율은 2할 6푼 4리기는 하지만 이게 좀 생산력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듭니다. 출루율 자체가 5푼 정도네요. 타율과 출루율이.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차이가 좀 크죠. 좀 괜찮은 지표로 보면 1할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거의. 좋은 선수들은 네. 줄 잘하는 선수들은. 그냥 아주 그냥 보통입니다. 그냥 평범한 지금 수준이에요. 기록 자체는.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중요한 순간에도 너무 못 쳐주고 있고 뭐 도루 이제 내설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발 빠른 거. 이 도루밖에 없기 때문에 또 팬 여러분들께서는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어차피 선수 기용과 선수 기용은 감독 권한, 결과와 책임은 또 감독이 또 지어야겠죠. 윤성민 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박찬호 선수 잘하다가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책들도 있고 타격에서 붕붕하는 것도 같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박찬호 선수가 매년 좀 퐁당퐁당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시즌 한번 하고 다음 시즌에 또 절치부심해서 잘하고 올 시즌에는 또 이렇게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경쟁자가 있을 때 박찬호 선수가 좀 다시 불타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돌아온 만큼 이제 자기 자리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또 타석이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은희 선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제 4.2이닝 동안 6볼넷 6실점 조기 강판이거든요. 5이닝 기준으로 봤을 때 100개 안으로 던지는 투구가 아예 없어. 계속 90 어제도 내가 보니까 96개인가? 뭐 이렇게 던지니까 이닝당 20개가 넘는 거야. 자, 이 정도까지로 제구가 안 되면은 이게 제구력이 딸리는 선수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새 가슴일까요? 나 어제 나머지 구장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네. 계속 거기만 눈이 가는 거야 지금 어제 경기가 계속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내가 나름 이제 그 시간 안에 내가 감독이 된 거야. 나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과연 이은희 선수는 2군이야. 2군에 일단 내린다. 2군에 내려. 근데 이은희는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투수의 가능성은 진짜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당장에 144경기라는 이 장기 레이스를 운영을 하려면 냉정하게 내려야 된다고 봐. 계속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1군에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 자리에 차라리 나는 임기영을 쓰겠어. 왜냐면은 이일이 선수는 일단 올라가면 야수들이 다 힘들어. 아, 벤치도 힘들어. 올해 이제 너무 나가다 보니까 수비 시간도 너무 길고 신뢰도가 지금은 이제 많이 깨진 거야. 9위는 대한민국 탑인데 깨진 거야. 그러니까 게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득점 지원도 그렇고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근데 대신에 임기영은 맞기는 맞더라도 템포도 빠르고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기영 선수는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는 자기가 지쳐서 내려가는 타입인 거고 볼넷 하다가 투수 채워서 임기영은 잘 던지면 7, 8회까지 쭉 가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난타를 당해서 무너지는 경기 차라리 그게 선발 투수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외국인 두 명하고 양현종의 임기영은 해줘야 된다고. 그게 더 베스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이게 올해 패턴이다. 게임 계속 진짜 1.1이닝 동안은 잘 던지다가 3-4이닝에서 갑자기 혼자 무너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지금 요 근래 확 패턴이 잡혀버린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노코멘트 하겠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의리 선수 9위 자체가 워낙에 이제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반 팬들이 보기에는 아 그냥 가운데만 보고 던져도 못 칠 것 같은데 왜 자꾸 코너워크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효리 선수가 제거 좋은 선수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보 던지면 여기로 갈게 이렇게 좀 제거 안 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코너를 보고 던지면 여기서 갈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몰리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정도 구위의 선수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아. 그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타자 입장에서 그 정도 구위면 엄청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놓고 쳐야 돼. 왜냐면 카운트가 몰리면은 이거는 공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존이 이만하다면 이의리가 나오면 타자들의 이의리 스트라이크 존은 이만한 거야. 왜냐면 비슷하면 쳐야 되니까. 근데 이 존마저도 벗어나는 이 존에다가 던지니까 그쵸. 안 나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참으면은 볼넷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좀 안타까워 그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임기영 선수 뭐 지금 보니까 팬들도 뭐 혹사다 뭐다 하는데 임기영 선수가 지금 롱릴리프로 나오잖아. 너무 아까운 거야. 그쵸. 이제 최근에는 또 마무리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아, 이게 보직이 사실 필승조이기 때문에 뭐 롱릴리프도 이제 소화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마무리까지도 소화할 수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은 경기에 나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정영 선수가 빠지면서 불펜이 조금 좀 균열이 좀 생긴 게 그게 좀 크다고는 보는데 저는 제일 베스트는 진짜 임기영이 선발로 들어가는 게 나는 제일 베스트야. 오히려 그게 또 선수 입장에서는 훨씬 컨디션 관리하기 좋고 혹사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이제 뭐 장현식도 있고 전상현도 있고 뭐 최지민도 있고 정영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러면은 괜찮거든 구성이. 네. 그러니까 기아는 마운드 구성은 정말 좋은데 그래서 난 이리 선수는 한 번쯤은 내려가는 게. 그게 나는 맞다고 봐요,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게 위원님이 또 이제 이 이유리 선수를 또 굉장히 또 아끼신다는 게 일단은 또 느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박찬호도 좋아하고 야구 좀 또 잘하면 더 좋아하고 네. 황성민 머리 잘라서 또 좋아해. 그래, 야구 잘하면 사실 이게 개성이 되는데 야구 못하면 야구도 못하는 게 또 저런다고 이제 막 욕 먹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안치 용은 은퇴했어요. 안치 홍은 좀 더 해야 되고. 안치 홍은 은퇴했습니다. 네. 네. 안치 홍은 올해 끝나면 또 FA인데 뭐 어떻게 또 은퇴라라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 본편 주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